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마켓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동화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동화책은 바로 우리 지구가 쓰레기통인가요? 라는 책입니다. 우리 지구가 쓰레기통인가요? 라는 책은 간략하고 재미있는 글과 코믹한 그림을 통해 지구를 서서히 죽이는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런 위기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환경 색칠놀이 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 때문에 바다 거북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 북극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농약이 위험한 이유 등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를 가까운 주변의 문제로 느끼고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입니다. 특히 소가 메탄방귀를 낀다는 사실과 내가 싼 똥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부분들은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아주 적절해서 어린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두 번째 책은 언제나 환영해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북극곰 3마리가 작은 얼음 조각을 타고 바다를 헤매는 이야기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북극곰들을 삼켜버리거나 북극곰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얼음 조각이 작아져가는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인데요. 북극곰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적인 현실을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표현해 어른과 아이 모두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친근하고 또 재밌지만 너무 가볍지만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책은 비닐봉지 하나가 라는 책입니다. 비닐봉지는 값싸고 편하지만 찢어지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지는데요. 비닐봉지에 물이 차면 모기가 생겨 병을 옮기고 비닐봉지를 태우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쓰레기 더미에 있던 비닐봉지가 재활용 지갑이 되는 모습, 그리고 여러 질감의 색종이로 표현한 옷차림 그림이 등장해 업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비닐봉지 하나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책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비닐봉지를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비닐봉지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책은 누가 숲을 사라지게 했을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과자와 라면과 햄버거를 먹고 핸드폰과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습관이 숲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숲을 살리는 일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숲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고치고 또 새롭게 익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책을 다 읽고 나면 숲을 사라지게 만든 사람은 나이고 또 우리라는 생각에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은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쓰레기 오염의 문제성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데요. 또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쓰레기 처리 과정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생각과 자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쓰레기 오염의 문제성이 자세하게 등장하므로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앞으로 환경과 숲에 더욱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다섯 가지 동화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화책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환경과 숲을 지키고 싶고 공부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동화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산림청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해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22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